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전통 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예, 주실 건가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그 이춘희님을 만났는데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도 그간에 국립국악원에서 꾸준히 우리 그 소리도 좀 배워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남도창을 경상도 분이신데 남도창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남도창을 요즘 또 배우고 있는 이야기 들어요. 담아왔습니다. 네, 이 이춘희 명창이 계시잖아요. 경기 예, 민요의 예, 예, 예. 동명이신데 예. 파주에서 국립국악원이면 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네, 건데 네. 꽤 거리가 있는데 야 이렇게 오가면서 이 소리를 배우신 이춘희님, 네, 이 남도창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뭐 예. 여러 가지 소리 배우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직장 여성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야. 노익장을 자랑하시고. 네. 근데 남도 쪽 소리를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이춘희님이 늘상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꼭 남도 흥타령 육자배경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육자배경 흥타령에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남도 소리의 백미가 바로 육자배경 흥타령인데 이 직장생활 하시랴 또 살림 하시랴 또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취미생활을 이렇게 못 그렇죠, 즐기셨는데 그렇죠. 이제 제대로 예, 즐기고 예, 계시네요. 예, 지금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파주에 계시는 이춘희님의 우리 소리 찾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공기도 좋고 네. 저는 살기 좋아요. 거기가 저는 전혀 소리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뭐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바쁘기만 살았는데 우연찮게 치화선 그 영화에 그 김수현 선생님 노래 나오잖아요. 흥타령. 그 흥타령인데도 몰랐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흥타령이고 너무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 가슴 깊이 박혀가지고 그 노래를 내가 따라 부리 잘 못 불러도 그냥 흥얼거리다 보면 너무 좋아가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나오는 것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 국악원에 가서 그 노래 한번 배워보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저는 뭐 소리 한마디 안 나와요. 속에서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 포기하고 뭐 거기 국악원에 가야금 소리가 좋길래 이제 가야금으로 돌렸지요. 돌렸는데 가다가 뭐 또 어떻게 뭐 팔이 다친 일이 생겨가지고 한 2년을 쉬가 있다가 쉬는 중에 와중에 계속 가야금 소리하고 소리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그 소리만 듣고 이제 가 자꾸 따라하고 사철가도 따라하고 흥타령도 따라 부르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마침 요 또 가야금 배우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가야금은 뒷전이고 소리가 더 재밌어가 지금 소리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야 정말 멋진 분입니다. 네네네. 이 파주와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을 오가면서 소리를 배우셨다고 하네요. 네네.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가야금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가야금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남도창 흥타령에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발성책을 사서 또 따로 발성 연습도 야. 하시고 그 진짜로 입을 뒤집어 쓰고 민폐 안 끼치려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장롱에 들어가서도 불러봤대요. 어머나 저 이게 소리 뭐 30년 넘게 했지만 발성책 사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입을 뒤집어 쓰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춘희님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남도 소리에 이어서 또 가야금까지 그러니까요. 또 배우고 계시다는데요. 그 빼어난 열정 네. 네, 존경합니다. 자 이춘희님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이제 창밖에 그거부터 계속 따라 온갖 거 이제 다 봐가면서 따라만 해봤어요.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정말로 안 될라나 싶어가 궁금해갖고 서점에 가서 책을 발성하는 책을 사가지고 보니까 또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 뭐 연구계를 넓히라 뭐 어떻게 뭐
뭐 비강으로 뭐 공명을 뭐 공명으로 해라 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무조건 막 집에서 막 입을 덮으시고 어떤 때는 장롱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다가 입을 덮으시고 입을 막아가지고 그래 연습을 계속을 하니까요. 어떻게 뭐가 코가 뻥 뜰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소리가 조금 될 가망이 생겨요. 그래가 아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계속 목이 터져라고 하니 지금도 목이 꺾어갈 시가 있잖아. 그래가 하니까 조금씩 높은 음이 조금씩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어디 뭐 노래로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높은 음이라도 따라하면 내가 속이 시원하니 진짜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막 질러댈라 욕심으로 그래 지금 집에서도 연습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소리나 하고 가야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할수록 너무 좋아요. 네, 하면 할수록 좋다 하는 그 말씀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이 흥타령까지 이렇게 섭렵하셨는데 창밖에 국화를 심고 이렇게 시작하는 흥타령 네네네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요. 남도 흥타령 중에서 창밖에 국화를 심고를 좋아하셨는데 그걸 한번 조금 불러주셨어요. 네, 이춘희님의 소리로 흥타령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비추노니 술릭자 국화 피자 버흔님 오자 다리 둔네 아이야 검은 고정처럼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네, 야 이 뭐 소리를 잘 멋있게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곰삭은 듯한 그 안에서 뭔가 구성진 그러니까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도 꾸준히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또 짬짬이 또 남도창을 꼭 한번 내가 멋지게 불러보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옆에서 보기에도 참 멋지게 보였어요. 네, 저는 그 음성만 들었는데도 정말 그 공력,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망, 우리 소리에 대한 사랑 예, 다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아마 지역성을 꼭 넘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남다르시더라고요. 왜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왜 전라도 흥타령 문자비를 못 하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불러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도 참 남달랐어요. 이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합의 마음을 좀 안고 계시네요. 자, 오늘 멋진 이춘희님 소개해 주신 김병준 작가님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대로 된 흥타령 한번 또 들어볼까요? 신영희 명창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흥타령 들어봅니다.
너를 담아내고 남북 한천 찬바람에 얼얼로 피우느냐 아마도 상부어전이 덕분인가 하노라.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12작가 가운데 달거리 최근순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이내 신구 일전왕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곤이지 성월이라
15일에 방월하는 소년들아 방월도 하려니와 부모 복양 생각세라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천왕 분이 내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곤이지 2월이라 한식 날에 전추절이 이러다 계좌초에 넋이로구나 연산에 봄이 드니 불탄풀 속님 난다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 삼월이라 삼진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왔노라 연신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 내 건곤이지 척수 탄식